하이 여러분들,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도마뱀을 입양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수천만 원에 다다르는 친구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제일 비싸게 입양했던 친구는 바로 거드테일 아르마디로 리자드라고 해서 용 도마뱀으로 소개시켜드린 이 친구가 제일 비쌌었는데, 오늘 친구가 역대급입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서 볼 건데 신모풀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띵동. 벨이 안 되네. 사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야, 강아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우와, 넌 뭐야?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난리 났다. 여기 보시면은, 우와, 여기 집이잖아요, 그냥. 네, 여기. 여기 생활하시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뵀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크레마로 활동하고 있는 크레브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입양하러 온 친구는 바로 크레스 게코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크레스 게코 색깔이랑 완전 다른 느낌의 그 친구일 거예요. 근데 온 김에 좀 다양한 동물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이쁜 친구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입양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야, 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여기 모래 사육하시네요? 네, 여긴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 아스퍼란 친구인데. 와, 저 호주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채집해보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보이진 않더라고요. 와, 엄청 크다. 그리고 애보다 더 큰 친구가 이제 에이미 아이라고. 아, 에이미 아이. 우와, 미쳤다. 우와, 이게 눈이 납틸개코인데 눈이 너무 매력적이고 생김새도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이런 매력의 납틸개코를 많이 키우시는데, 이거 꼬리네. 원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얘네가 납테일이에요. 손잡이 모양 꼬리라고 해가지고 납틸개코라고. 보통 개코 하면은 꼬리가 통통한 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얘네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아니, 여기는 이제 다 다른 거죠? 네, 납테일개코 중에서도 소형 중인 휠러리 휠러리라는 친구들이. 아이고, 이거 휠러리 휠러리라는 납테일개코인데요. 아이고야,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눈이 왜 이렇게 약간 슬픈 눈망울이라 해야 되나? 아이고야,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와, 힐러리 약간 커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눈이 억울하네. 아, 얘네도 번식 많이 성공하셨나요? 지금 이제 알은 받고 있고. 네, 이제 번식 이제 해칭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알도 있어요? 네. 아, 그럼 이따가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뭐 있는 거예요? 아, 여긴 이제 바닥재들 건조 좀 시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펫으로 키우고 있는 펫테일드. 와, 얘 진짜 크다. 아, 아멜이네.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야. 아니, 관종이구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페텔게코 중에서 아멜이라고 하는 그 모풀을 가진 친구인데요. 굉장히 이쁘죠? 통통하고. 이런 매력을 지닌 파충류들이 진짜 많습니다. 꼬리가 통통한 게 큰 매력 포인트고요. 눈망울이 이쁘죠? 오, 그, 얘가. 그 페털리스. 페텔게코도 여러분들, 그 모풀하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데. 아유, 얘는 애기네요. 애기, 아장아장.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입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크레는 제가 까만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네네, 메인으로 키우고 있는 차콜 크레스트 게코 볼드모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진짜 까맣다. 꾸미 없는 그냥 그 그냥 까만색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냥 블랙 그 자체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뭐 이런 게 실제로 여러분들 크레스트 게코 키우면은 여러분 빠져들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죠. 와,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네, 보여드릴 친구는 자랑하고 싶으신 거. 네. 아까는 뒤에 까만 친구였잖아요. 우와. 이 친구는 이제 릴리는 아닌데 릴리처럼 조금 많이 번진 친구예요. 우와, 네, 대박. 릴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얀 친구 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이렇게 또 꽉 찼네요. 맞아요. 목표는 뭐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이제 드리피 화이트 스팟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와, 얘도 하얗네. 얘도 눈릴리인데 얘는, 네, 드리피 크림시클 라인 친구인데 아주 이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 친구는 레드릴리인데
진짜 빨갛다. 네, 레드 색감이 되게 빨개갖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커버리지 타입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좋은 애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둘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친구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러분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또 계속 보여주십니다. 네, 진짜 맞죠? 릴리 중에서 되게 이쁜 친구예요. 색감이 완전 미쳐버렸어요. 아까 그 친구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약간 익스트림 할리퀸 오렌지 계열이랑 좀 만나는 듯한 네, 느낌? 맞아요. 레드랑 트라이랑 섞여가지고 배색이 이런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와, 놀라고 있죠 여러분들.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제가 진짜 이쁜 애들 위주로 또는 좀 개성이 강한 친구들 위주로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이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보기 전에 눈 호강 좀 하시라고. 오, 뭔가 꺼냈어요. 카푸 아잔틱? 뭐 그런 거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응. 우와, 오, 카푸치노죠 얘가. 네, 카푸치노랑 프라푸치노입니다. 와, 어, 제가 한 마리 데리고 네. 있을까요? 네, 그래주셔. 오케이. 카푸치노가 오른편에 있는 이번에 몇 년 안 되게 많이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프인 친구고요. 이 카푸치노랑 릴리 화이트랑 조합이 되면은 이런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네, 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와, 그리고 또 여기서 꺼내는데 아잔틱을 한 마리 꺼내셨고요. 우와. 아잔틱이랑 릴리 아잔틱. 우와, 얘도 진짜 이쁘다. 릴잔틱 그리고 아잔틱인 거죠? 네, 이건 아잔틱. 아, 얘 지금 탈피하는 거예요? 네, 지금 탈피 중이라 이렇게 조금 회색으로 이렇게 뜬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자, 아잔틱도 여러분들 거의 이제 신모프로 거의 최정상급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프 중 하나인데 여기서 또 보네요. 이 친구도 제가. 오, 얘는 뭐죠? 이제 카푸치노 사이에서 나온 친구인데 이제 좀 플레임 계열인데 제가 플레임 계열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옆구리가 아예 없는 친구들입니다. 어, 깔끔하네요. 이런 친구들은 드리피 계열의 뭐, 테이크할 계열인데 이렇게 이제 검정색 기본 베이스가 지워지면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아, 진짜 무궁무진하고 배울점이 참 많습니다. 오, 얘 진짜 이쁘다 색깔. 와, 이 친구는 레드 바이 화이트 포토리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옆구리에 보시면은 하얀색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아, 진짜 이쁘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많고 많은데 이쁜 아이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제가 오늘 입양할 아이잖아요. 아, 혹시 오늘 입양할 아이가 어디죠? 네, 오늘 입양하게 될 친구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 이 친구는 이제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바로 슈퍼카프 친구. 우와, 여러분들 이게 같은 종이래요. 크레스트 게코로 같은 종인데 지금 보시면 눈망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되게 이쁘죠? 어, 저쪽에 가서 할까요? 어, 강아지야. 이건 안 돼, 임마. 너 큰일 난다. 와, 진짜 이쁘네요. 근데 이게 같은 크레스트 게코인데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어떤 무프끼리 이렇게 붙여서 나오신 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발명된 그 카푸치노라는 무프랑 카푸치노가 합쳐졌을 때 이제 고무성인 무프들이 합쳐져서 슈퍼폼으로 발현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알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하시게 우연치 된... 않았죠. 이거를 아... 알고 했었으면은 실력이 없었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것도 운이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대단한 거거든요. 이 친구들 특징을 잠깐 알려드리면은 네. 눈이 엄청 이렇게 솔리드 아이인 형질을 띠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눈이 이렇게 새까만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 크레스티드처럼 다시 일반 눈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식이 있습니다. 어, 근데 얘가 진짜 피부가 엄청나게 좀 얇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슈퍼 카푸치노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저 가격대가 예전에 한창 비쌀 때는 얼마 정도까지 해서 분양이 되었을까요? 처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진짜 말해도 되나요? 뭐 안 되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아, 수천 뭐 네, 수백 뭐 이렇게 수천만 원 넘게 이렇게 분양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많이 해칭이 되고 양산이 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졌지만서도 아직도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친구를 진짜 수천만 원에 입양을 하러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너무 이쁘죠? 저는 차 사는 것보다 도마뱀 사는 게 좋아요. 난 큰일 났어. 아, 근데 대표님 이 친구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친구의 이제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네네네. 아까 그 콜라 젤리 같은 애들이 크면은 와 엄청 많구나 여기도. 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이구야 이거 다 크니까 좀 닭같이나 닭같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눈이 진짜 초롱초롱해서 안녕. 와 신기합니다. 이게 다른 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좀 특이한 발색을 지녀가지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거 악마의 도마뱀 토끼 있죠 여러분들 약간 그거랑 좀 닮기도 했어요. 보시면은 아까 애기들은 눈이 네. 다 솔리드 아이였는데 이 친구 이게 쭉 보시면은 살짝 깨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오 진짜 그러네. 이게 빛반사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눈, 다른 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 얘는 안 깨졌네.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거고 그냥 깨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형질이 들어가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네. 아 신기합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펫테일도 있는데 오 사장님이 좀 다양하게 기르시네요. 여기는 이제 리프테일 중에 우와 핑테일이라는 종류고요. 지금 이제 화가 나면은 이렇게 반점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네. 우와. 지금 보시면 표변 무늬가 점점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대박이다. 이 친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이제 MBD가 살짝 있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걸 MBD라고 합니다. 그렇죠. 리프테일 게코는 말 그대로 꼬리가 나뭇잎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물퉁불퉁하고요. 와우 또 얘는 좀 다르네요. 네, 같은 종인데 아까 보셨던 애는 암컷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야 역시나 꼬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얘네 점프하면서 하늘다람쥐처럼 꼬리 피겠다. 와 그리고 역시 대표님 번식을 참 많이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인큐베이터가 3대 있네요. 3대 더 있나요? 암컷 숫자에 비해서 번식은 조금 이제 적게 하려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나테일들의 알이고요. 아 아까 네. 보여주신 거요? 네, 맞아요. 무정란도 아쉬워서 넣어놨는데 썩었다. 썩고 있네요. 아이고 근데 알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네 나테일들은 알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스퍼 애들인가요? 네 아스퍼랑 에이미아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알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두워서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와 이렇게 이름이랑 그런 걸 날짜만 기재해서 이렇게 알통에 넣어뒀다가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오 태어난 아이들 있네요. 이거는 방금 태어난 애들. 아 저 오기 전에요? 네. 와 이쁘다. 릴리 화이트인가요? 네. 릴리 화이트랑 노멀 친구 한 명. 아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크레이스 게코는 여러분들 번식이 진짜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진짜 그게 장점이죠. 네,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잠깐만 봐도 되나요? 와, 알이 진짜 통통해요. 네, 이제 해칭되기 직전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알이 엄청 빵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신기하죠? 와 사장님 진짜 진짜 많네요. 와 부치료의 그 최대종이죠. 리키에너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누아나라고 아일랜드 계열 리키 계열 중에 작게 자란 친구인데 스팟이 이뻐가지고 키우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와 핑크 스팟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부치료 개코 한번 진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촉감도 좋고요. 자 대표님이 크레 좀 색깔 이쁜 것들 좀 모아서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그거 하면 또 아빠한테 혼난다니까. 울면 안 된다고. 우와 미쳤어. 이런 식으로 개체들 보시면은 진짜 다양하네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트라이컬러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다양한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크레이스 게코 모포들입니다. 이거 다 모아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몇 마리 모아오신 건데 이 정도로 다양한 게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차콜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쑥검댕이로 까만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까만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막 미쳤다. 자 오늘 굉장히 눈호강 했는데 저는 오늘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서 입양해서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가자 오케이 너도 같이 가자.